얼굴도 잘생기고 지혜로우며 재물도 풍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오늘 연애는 공짜로 베푸는 것이니 많이들 드시게나. 항상 저렇게 베푸시는 분이야. 역시 대인배야. 그러던 어느 날 어리석은 한 남자가 그를 보고 내 형님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을 때는 언제나 나의 형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옆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재물이 필요할 때는 남을 형이라 하고 빚을 갚았을 때는 형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나는 오로지 그의 재물을 얻기 위해 그를 형이라 불렀는데 실제로 그는 내 형이 아니네. 그래서 빚을 갚았을 때는 형이 아니라고 한 것이오. 그게 어떻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외도들이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는 가만히 훔쳐다 자기 것으로 삼아 쓰다가 옆에 사람이 그대로 수행하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익을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와 중생을 교화했지만 그것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대로 실천하겠는가?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 남을 내 형이라 하다가 재물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되자 다시 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계와 진실성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려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초임을 깨닫게 해줍니다.